아리백 이행 지원 방안 발표. 2020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리백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리백이 이미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현재는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인 애플, 구글 등 242개의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리백 참여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번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번 아리백 이행 지원 방안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발전 등의 수단을 이용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